아시아경제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민익과 우리 아시아경제 콜라보. 네, 오늘도 저기 네.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 네.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줄임말 좋아하시잖아요. 줄임말이요? 잘 쓰죠. 네. 점약. 점약. 제가 그 독해하느라고 점약이 뭘까? 점심 약속. 아, 이게 네. 미국에서 또 그런 말 잘 안 쓰나 봐요. 우리도 많이 써요. 네, 이거 줄임말 해서 미국 경제 이야기. 미경이 어때요? 미경이. 미경이? 미경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죠. 미경이. 야, 네. 저기 또 우리 뭐 새로 오늘 또, 네, 네. 또 파트너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네. 보니까 신선하죠? 신선한 맛이 있어요. 새로 또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고 같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좋은 정보를 네.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름휴가 다녀오셨죠? 아직 못 갔습니다. 오, 정말요? 네. 어떡해요? 이제 이달 말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어디를 갈까 서치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비싸지기도 하고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 저에게 중요한 건 사람보다는 네. 일단 비싼 게 중요하잖아요. 비싼 거야. 일단 그쵸. 뭐 항공료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정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특히 호텔비. 네, 네, 네. 호텔비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과연 팬데믹 이전에 이랬을까? 저는 팬데믹 이전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오자마자 1월에 도착해서 네. 뭐 2월에 서류 작업 좀 끝내고 3월에 바로 셧다운이 됐거든요. 저는 차도 없이 미국에서 네. 코로나를 지냈습니다.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베이비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이 물가 상황이라든지 그걸 제가 참 개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의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아, 그렇죠. 많이 오른 거 맞죠. 사실 근데 그 계절 타잖아요. 계절 타죠. 예. 네, 여름에 좀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안 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름 경기가 뭐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가요, 진짜로? 이게 지금 지난 7월까지 네. 5.4%가 물가 상승이 올랐어요. 1년 딱 1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있다는 거는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 번 정도 외에는 사실상 그리고 그 앞에 다 따져봐도 아마 저기 이런 물가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네, 이게 네. 일단 작년 7월 5, 4, 5, 6, 7 네. 이때까지가 최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 5, 이렇게 좀 됐고 이제 6, 7월에 조금 살아나나 하다가 8월부터 네. 좀 다시 좀 오픈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이제 경기가 조금 좀 올라왔었는데 네, 네, 네. 지금까지 비교는 1년 전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걸 기저, 한국말로는 기저효과라 그러는데 네. 작년, 기저요? 예, 기저효과. 작년 기저요? 기절이 아니라? 기저. 난 또 기절을 할 거야. 기절효과.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작년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름값 저는 1.91까지 봤던 것 같아요. 1.91달러 네. 지금 3달러잖아요. 3불 얼마? 3불 5고 그렇죠. 뭐 6,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50%가 넘게 올랐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게 반영되고 중고차값 작년 4월에 네. 실은 여기 중고차 매장이 뭐 신차 매장 다 영업이 중단됐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차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렇죠? 뭐 생활비 한다고 차 팔고 하면서 맞아요. 차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뭐 카맥사든지 그런 데서는 막 후려쳐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매 사들이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도 차량을 팔러 카맥사에 가셨던 분들이 너무 싸가지고 정말 이거는 못 넘기겠다는 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 중고차 값이 45%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서 못 산다고. 지금은 또 이제 그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돈보다도 네. 차가 없으니까. 차도 없죠. 이게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를 네. 생산을 잘 못하니까 신차가 못 나오니까 그럼 빨리 네. 중고를 뽑아. 네. 근데 거의 다 팔았고. 네. 이게 중고차도 값이니까 확 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좀 비싸게 나와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또 델타 네. 또 맞았습니다. 델타. 네, 그러니까요. 요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게 저도 네. 찾아봤더니 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네, 네.
금요일 데이터인데 네. 요즘 플로리다주가 금요일에 집계를 해서 아~ 한 번에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마다 주간 보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 또 이렇게 확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를 포함하니까 20만 명 나왔어요.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보통 미국이 델타 변이 아니 코로나19에 대한 지표를 발표할 때 1로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평균으로 나와요. 한 주 평균이라고. 네네네네. 왜냐면 그래야지 좀 저기 편차하면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지금 12만 5천 명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꼭지를 찍을 때가 최고점을 찍을 때가 한 30만 명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3분의 절반 가까이 절반 가까이 왔죠.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플로리다가 나오는 날이 되면은 지난주에 2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아마 한 25만 명 나올 것 같아요. 어이구. 느낌이. 이거 진짜 계속 많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델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일단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괜히 나가기 더 걱정되고. 그렇죠. 최근에 네. 식당 가본 적 있으세요, 근데? 갔는데 근데 진짜 자리가 앉을 데가 없던데요? 꽉꽉 차 있던데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돈을 지출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제 지표는 과거를 보는 건데 네. 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미래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그냥 꾸라진 거예요. 2011년 이후 최악이다. 네. 최악에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작년에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했었어요. 아, 작년보다 그럼 더 심각한 거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였든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떨지 모르니까 나 지금 네. 당분간 돈을 좀 안 쓰겠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 네. 네. 그거는 뭐예요? 돈을 쓰지 않으면은 경제가 좀 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중요해요. 소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미국 경제는 3분의 2가 소비예요. 오, 잘 맞췄다. 이 나라는 먹고 마시고 쓰고 사들이고 버리고 해서 네네.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그 생활 패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일단 이게 제조업이 네. 지금 해외로 많이 이전된 상황이고 그렇죠. 네. 때문에 제조업에는 사실 정말 많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소비.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냐, 지갑을 열 것이냐, 그렇죠. 어느 얼마나 많이 써서 뭘 물건을 사들었나, 네. 그리고 식당 가서 밥을 먹었나, 여행을 많이 갔나, 그게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지금 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금융시장이 네. 또 삐요 하면서 적신호가 발생을 한 거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러 안 나간대.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경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금리라는 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똑 떨어진 거예요. 아, 이게 되게 크게 봐야 되는구나. 네. 돌아가는 게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지금 국채금리라는 게 뚝 떨어지니까 네. 달러 가치도 또 뚝 떨어졌어요. 어제. 최근에 이 국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국채가 세져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국채가 세져요? 뭐 국채라는 거는 안전자산이에요. 네. 뭐 국채, 금, 달러. 네. 얘들이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 안전자산. 주식, 위험자산. 위험자산. 그리고 저기 좀 고위험 채권. 네. 그런 것도 좀 위험자산 이렇게 평가하는데 네네.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네. 고용이 좋다. 어어어. 이제 사람을 뽑는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 뽑는 게 두 가지 파트예요. 네. 적격 없어. 어? 아니면 학교. 어. 지금 9월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이미 계약한 데도 있고요, 벌써. 다른 직들 뭐 뉴욕 쪽은 아니지만은 뭐 8월에 계약 준비하는 데도 네. 많이 있으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고용을 많이 했어요. 네. 한 24만 명 정도 했다더라고요. 이거 많이 했네요. 네. 근데 식당에서도 여전히 하이어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식당에서도 사람을 열심히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고용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델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식당 안 가겠다. 아니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못 또 가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금액은, 델타가 네. 만들어낸 또 큰 변화예요. 되게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상황이 네. 정말 뭐 빈대떡 뒤집듯이 얘기가 뒤집어지는데? 좀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지난주 고영 같은 경우만 해도 수요일에는 와 뭐 비관적이다. 네네네. 네, 네. 그랬는데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또 좋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도 분위기 좋다가 네. 갑자기 이게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 하나 나오면서 아... 상황이 또 싹 바뀐 거예요. 이야. 싹 바뀐 거예요. 이거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닌가요? 약간...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은 네. 제가 겪어본 위기가 뭐 2008년 아니 1998년 외환 위기, 네. 뭐 그다음에 카드 사태 한국에 그리고 네. 뭐 2008년 저기 금융 위기, 네. 뭐 그다음에 뭐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위기, 뭐 그리고 이번 뭐 코로나 19가 여러 개를 봤는데 네. 이번만이는 정말 변화가 많아요. 왜냐 결국엔 이게 저기 병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100% 정복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백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도 지금 사실 돌파 감염이 나온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통제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 변화도 심하고 네. 좀 변수도 많고 네. 뭐 장기화되지 않냐는 그런 가능성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럼 되게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아직 경제 상황이 그래도 네. 괜찮은 분위기고 네네. 지금 연방 준비라든지 그런 뭐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 델타가 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제가 요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래 얘기. 경제는 과거에서 본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결국 심리예요. 아, 예, 심리라고요? 심리예요. 심리. 사람의 심리가 바뀌거나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우려를 많이 한 거죠, 시장이. 네. 근데 이걸 또 하려면 또 안정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네. 인플레 나온 직후에 네. 말을 한 거예요. 네. 인플레 그날 저기 인플레 지수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게 조금 안정됐었어요. 네. 그동안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정점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고용 지표가 네. 나왔을 때만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인플레 딱 나오는 날 말을 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옐런 장관이 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와서 잡을 물가가 것이다. 좀 잡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한 게 유가를 잡겠다 그랬어요. 유가를 잡는다고요? 네. 오. 제가 알기로 미국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한국 부동산인데 한국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정치권이 네. 미국은 유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기름값이 오르면 여기는 저기 민심이 격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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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속설이 따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3달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렇죠. 저도 요즘에 가스 들 때마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듣거든요. 그게 선거가 1년 남았잖아요. 중간선거가. 아. 중간선거 1년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 반반씩이잖아요. 네, 네. 하원은 뭐 확 좁혀졌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더 많지만은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그럼 일단 기름부터 잡아. 어. 일단 웬만큼 잡았으니까 기름값 낮추고 네. 그러면 좀 다시 좀 내려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민심을 이 기름값으로 잡겠다 뭐 이런. 네.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오를 동안 대체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게요. 왜 그랬대요? 연락해 보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락은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에서 무슨 차를 밀죠? 무슨 차를 밀죠? 테슬라 아닌가? 테슬라는 이번에 되게 백악관에 초청도 못 받았어. 아 진짜요? 네, 백악관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전기차. 아 테슬라. 전기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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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전기차인데 그러면. 전기차라는 것은 저기 이제 내연 동력 기관을 없애고 저기 전기로 그냥 클린 에너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기름 생산을 확대해. 응. 말할 수가 없잖아 대체.
아. 거기에 또 지금 미국 정치권에 지금 일종 말하는 프로그레시브라고 말하는 네. 진보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뭐 이 뭐 뉴욕 지역도 막 그렇게 아. 하지만은 그분들이 일단 일성이 기후변화 대응하라. 네네, 그렇죠. 심지어 연방준비제도도 중앙은행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네. 계속 지금 압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뭐 제롬 파월 의장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네네네. 나온 것들도 지금 뭐 금융 규제 완화도 맞아. 에 대한 분명함도 있지만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해야 된다 네네네. 그런 측면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가에 대한 그걸 관리를 못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제 아산대로 생각하죠. 투트랙이에요.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 되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네. FTC에다가 불법행위 있는지 조사해 지시를 했어요. 네. 최근 유가가 좀 내려오는데 네. 동네 기름값 값은 더 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담합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독점이라든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네네네. 데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은 우리 조사할 거야 그러면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 사업가 조심해야 조심하죠. 네, 네.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좀 이건 좀 이 조사 실제 시작 되지 않더라도 이 발언만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나서서 지금 산유국에다가 네. 기름을 더 생산해줘야 된다. 원유 생산 더 해라. 네, 기름을 짜 정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사실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만큼 미국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특히 또 왜 이런 일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서 1조 달러짜리, 3.5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안들이 좀 네. 처리가 되고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네. 뭐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뭐 진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4.5조가 미국 경제에 투입이 된다. 그럼 또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지금 백악관들이 보면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를 보면은 네. 좀 백악관 쪽에 입장에 있는 네, 네. 경제학자들 네. 뭐 인플레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인프라 투자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을 자꾸 보내줘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와 되게 재밌어요. 예. 네.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나 싶었더니 전기차를 밀어주는데 또 갑자기 나서기가 좀 뻘쭘했나 보죠. 그렇죠. 그럼 어느 날든지 갑자기 네. 바꾸게 되면 반대 진영이 또 댓글도 붙고 그렇죠. 의원들도 전화도 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분위기를 타다가 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왔는데 이제는 또 변곡점이 분명히 왔어요. 와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정치랑도 되게 연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네요. 일단 정치가 관여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임이 되냐 마느냐. 이분이 또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명한 네. 비둘기거든요. 네, 비둘기. 네. 매파 비둘기파 기억난다. 네. 근데 이 비둘기가 이것도 부족하다고 네. 지금 민주당 저기 진보 진영에서는 갈아치워야 된다. 네네.라는 네. 주장이 나와요. 근데, 근데 실은 과거 원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보통 두 번 최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 괴팍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갈아치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네 옐런 의장은 어차피 그 민주당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갈아버렸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공화당과의 또 협치를 또 많이 네네네.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못 바꿀 거라는 의견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군부는 떼는 거죠. 옆에서 진보주의자들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더 비둘기로 갖다 놔야 되는가 아니면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도 네.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변수예요. 경주에. 아 그렇구나.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보지도 않죠. 경제 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요? 감사합니다. 자세히 또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이제는 또 정말로 우리 실상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이 연준. 연준. 그 자산 매입 얘기인데. 네. 이거는 주식도 중요하지만은 집을 사시려는 분들에게 바로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아까도 국채금리라는 걸 마련했잖아요. 그쵸. 국채금리. 이게 움직이면은
모기지 본드, 모기지 금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이. 아, 그거 하나로 움직이는 애들이 예.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 1월부터 3월까지, 3, 4월까지 국채 금리가 두 배로 뛰었어요. 네.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뛸까요, 안 뛸까요? 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같이 뛰죠. 네. 같이 뛰니까 그나마 조금 이 주택 구입 뭐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좀 적었는데 이게 두 배까지 올랐다가 네. 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최근에. 네. 그러면 모기지 금리 또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내려갔죠. 또 내려간 거냐. 그러니까 미국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 계속 집값 오르고 있고 하는 그쵸. 상황이 이 부동산. 네. 굉장히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에도 지금 연방준비도 중앙은행이 관련돼 있어요. 아~ 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의 제도가 네. 1200억 달러어치를 매일 매월마다 네네. 채권과 그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MBS라는 채권을 사들여요. 네. 1200억 달러. 1200억? 네. 대단한 거예요. 1200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국채를 한 800억, 네. 모기지를 한 400억 달러 이렇게 사들이는데 이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샀는데 네. 사들이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화랑이 되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부동산 값이 뭐 거의 뭐 최근에 저기 저기 일부 저기 남부라든지 뭐 피닉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0% 이상 올랐다고 하잖아요. 40%. 1년 사이에. 사실 미국 집값에서 40% 온다는 건 사실 이게 경청동을 지할 일인데 네. 정말 보기 힘들죠. 이쪽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 채권을 그 연준이 계속 사줬다 보니까 네. 이게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축소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은 두 가지예요. 네. 인플레가 안 돼 뭐 내 목표에 되든가 네. 아니면은 고용이 잘 되든가. 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 말을 했지만. 지난주까지 고용 분위기 좋았다. 그렇죠.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미래 심리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중앙을라는 기본적인 조직은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지난 온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미래만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워낙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네.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한 번 또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경제 좋다. 금리 네네.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자마자 경제가 다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냈죠 그때. 근데 실제로 경기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정되게 유지해야 네. 되는데 하락을 하니까. 음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하락이 계속 좀 더 봐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네. 정말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경우다. 봐야 한다 해서 네. 봤는데 하지만 보기 힘들다. 이건 네. 이런 경우가 정말 없으니까 네. 중앙은행 문법이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이제 선택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당장 좀 8월 말 그러니까 이번 한 26일, 28일에 잭슨홀 회의라는 걸 해요. 이게 미국 주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잭슨홀이라는 저기 와이오밍의 스키장이 모여가지고 리조트에 네. 모여서 저기 회의를 해요. 그리고 각자 의견들을 말하는데 보통 여기서 항상 중요한 정책 변화를 예고해 왔어요. 특히 미국 네. 같은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산을 아까 1200달러를 매입한 걸 축소하는 걸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네. 관측이 좀 굉장히 커졌었어요. 지난주까지.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아직은 델타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지난달에 조사된 한 조사 결과 제가 봤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이달에 나온 조사 결과는 이번 8월달에 이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기서 발표할 것 같은데라는 것 의견이 좀 꽤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번 8월달은 아니다. 아니다. 라는 발언이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들이는 걸 중단하면은 저기 매수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매수가 줄어들면은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한다는 게.
그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데 또 힌트를 또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데 화요일에 네. 이제 저기 나오는 지표와 네. 파월 장의 발언이 있어요. 8월 17일. 네. 네. 그러니까 화요일. 네. 화요일에 일단 저게 나와요. 저기 리테일 세이즈가 나와요. 네. 소매 판매가 나오고 네. 그 직후에 파월 장인 타운홀 미팅을 하거든요. 그날 딱 잡힌 거예요. 딱 잡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침에 지표를 보고서 네. 오후에 마치고 한번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잘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지금 또 전망을 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오후에 대한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아마 반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또 연방준비제도가 그 금리를 정하는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가 돼요. 네. 이미 지난달에 한 거지만은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할 것 같냐 할까냐 그런 거는 좀 네. 힌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힌트들이 나오면 눈여겨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아 그렇죠. 그쵸? 그분들이 네. 많이 보시고 근데 네. 일반인들도 사실 뭐 많이 보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분들 잘 안 보시는데 네네. 아니 그 굳이 요즘은, 머리 아프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한국과도 과거보다 지금 경제에 관심이 아, 그렇죠. 높아져요. 근데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네. 다 개미 투자자들 다 로빈후드 하고 있고 아, 그렇죠. 과거에 없던 일인데 맞아요. 그럼 전반적인 배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배경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네. 앞으로 내 사업을 할 때 맞아요. 내 사업을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지금 받아야 돼. 다음에 얼마 뒤에 받아야 돼. 그렇죠. 그걸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판단하시라든지 아니 휴식을 맞아요.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네.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식을 좀 쌓아두시는 그러니까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제가 아는 그 부동산 관련한 그 변호사분도 이런 경제 지표를 좀 보시고 주가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뭐를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했던 비즈니스 말고 앞으로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경제를 조금 읽어야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정말요. 저도 이 경제를 조금 배워서 나중에 큰 돈 한번 좀 만져보려고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와 함께 한번 네. 경제 캐스터 한번, 캐스터한테 해보시는 정말요? 것도 그래요. 경제를 읽으면 일단 돈이 보이는 거는 분명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미경이 미국 경제 이야기 미경이 우리 아시아 경제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같이 하셔야죠. 안녕. 안녕.